오늘은 성산에 위치한 커피박물관 옆에 빛의 벙커라는 전시가 있어요. 여기를 놀러 왔어요. 성산에 이게 바우밍이에요. 커피박물관이고요. 이 뒤에 정말 1900년에 지어진 KT 한국통신에서 지은 광 케이블 매설한 그 벙커가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지었대요. 노태우 정권에 그때 알려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곳을 98년인가부터 이제 버려져 가지고 2018년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버려졌겠죠. 그곳을 프랑스 문화원에서 큰 맘 먹고 계약을 했나봐요. 어떤 에이전트하고 프랑스 몽마르트와 프랑스 파리에 이어서 제주에서 세 번째로 개관한 전시라고 합니다. 벙커 드 루미에르, 빛의 벙커 출입구예요. 안녕하십니까? 필라드 입으셨네요. 제주시니의 친언니인데요. 국제학교에 다니는 딸내미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한답니다. 자, 들어가시죠. 티버넷이라는 회사가 주최하고요. 제작, 후원기관, 환불상품인송, 프랑스로 미디어원은 조선일보, MBC, 네이버, 빵빵하네요. 여기는 구조씨가 오디오관들 재능입을 하셨네요. 제주에 요새 살잖아요. 자,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빛의 벙커에 관한 소개 자료, 소개 안내, 책자 대신 자세하게 이렇게 안내판이 있어요. 구스타프 클림트, 훈데르트 바스. 안 읽으시나요? 열심히 오기 전에 미리 네이버나 유튜브로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미엑스라는 새로운 미디어 아트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군요. 문성희 씨 전공도 미술이시죠? 하지만 다 까먹었습니다. 자, 두근두근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할까요? 이곳은 플래시만 안 터뜨리면 동영상이나 사진 모두 촬영 가능합니다. 조용해야겠죠?